2020년 12월 하프 애니버서리를 기념하여 3주년 카드 기간 한정 미션과 함께 기존의 미션들의 변경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하프 애니버서리를 맞이하여 기존의 기간 한정 특별 레슨 미션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기간 미션들은 횟수도 많이 요구를 했고 점수도 그저 그랬는데 이번 기간 미션은 플레이 횟수 하향에 점수도 더 많이 주게 변경. 거기에 쉬운 미션들이 추가. 미션 목록들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기존 특별 미션에 새로운 변경점이 추가되었습니다. 횟수는 그대로지만 오토라이브도 미션이 클리어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미션만 적용이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 기존에는 스테이너 라이브만 레슨 PT를 제공했지만 이번 12월부터는 스태미너뿐만 아니라 라이브 티켓과 이벤트 제어로도 PT를 획득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도 PT를 얻을 수 있겠군요. 점수는 역시 MM 난이도 기준으로 600. 이번 변경으로 그나마 조금은 빠르게 혹은 편하게 3주년 카드 레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뉴비 혹은 손이 노후가 오신 분들을 위한 편의점을 제공한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합니다. 이번 콜라보로 데레스트에서 넘어오신 유저들도 계실테니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